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의 파급력. 어제는 부활이 없다면 라는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부활의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재난의 소식들이 많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언론이 바라는 것인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언제나 있는 것이죠. 전쟁과 테러가 끊임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참혹함을 경험한 인류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희망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쟁과 테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생태계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다른 세대에 훨씬 더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겪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3분의 1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인류의 고난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나비 효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다른 버튼을 선택한 그 선택이, 그 죄의 허용과 허입이 불러일으키는 연쇄효과. 왜냐하면 그 불순종의 죄는 곧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이 얘기하는 대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파급력을 갖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 이 죽음을 적용시킵니다. 모든 분야에. 이 죽음은 유효기간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파멸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대로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죽음을 전쟁 중에, 교전 중에 총알 피하듯이, 포탄 피하듯이 이리저리 갈짓자로 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작전지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통제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전황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살 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권능과 주권을 벗어나서 이 세상 역사는 주관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죽음의 황폐한 결과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가능성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햇볕의 그림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가 허용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죄와 죽음은 자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죄가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 플랜을 작정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는데 그 어리석은 백성이, 그 멍청한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one of them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 십자가 달린 집에서 잠깐 예배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근본적인 유일한 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플랜 B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막으시고, 예, 계유하여 데려다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B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마련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6천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 6천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이 악의 실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악의 역사도 알게 하십니다. 악의 역사. 악은 여러분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의 결과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까지 파고들고 뿌리내리고, 어떻게 이단과 그리고 거짓의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영혼으로 우리를 내몰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에서 반면교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 삐끗하면 벼랑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 아프리카 목사들이 얘기하듯이 뭐 한 번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나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맞아야 된다고 그래. 내가 그래. 예. 그렇게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예. 내가 아무리 삐지고 하나님 나 삐졌어. 흥. 예. 만 번 그래도 하나님은 힘없는 할아버지라 수염 뽑히면서 어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어 네가 뭐가 죄가 있겠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은 리얼합니다. 한 발자국 삐끗하면 벼랑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은혜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삐지지 마세요. 예, 나가면 벼랑이고 낭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 모퉁이 가면 예배당, 저 모퉁이 가면 예배당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저 문으로 들어가면 또 예배당일걸? 아니요. 그런데 가도 가도 없습니다. 가도 가도. 내 영혼의 쉼터는 가도 가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없을 거예요. 완악해진 마음에 천국 문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서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내, 그 무한한 선하심, 무한한 지혜, 또 무한한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압니다.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우리 아이는 왜 아플까요? 사랑하는 이가 왜 먼저 떠날까요? 저희는 이것을 무신론적 질문이라고 한쪽 다발에다 묶어서 서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몰두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복음을 담으셨는데 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주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종교 철학적 질문이나 몇 개 던지다가 실망한 얼굴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큽니다. 때가 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멍 때리고 앉아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큽니다. 제가 찬양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뭐 우리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인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도 장한 일인데 왜 나에게 또 안내까지 시켜?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고린도 15장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고 또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황폐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가 대표성을 가지신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즉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거나 바울이 아니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바울이니까 주신 게 아니고요, 저니까 여기서 이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외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참 감람나무 가지가 하지 못하니까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전한 복음, 그가 받은 복음,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 목격자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고, 그 증거들은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구원 역사의 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식사하고, 저희가 식사할 때 기도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밥이 앞에 보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대충대충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하나 고르시면 우리가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증거도, 그리고 복음의 선포도,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도,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도 다 헛되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셔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거기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질병과 아픔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영광으로 바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나 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 어차피 하나님하고 같은 족속이니까 그만이 이모탈이고, 그는 불멸의 존재이고, 우리 모탈스, 우리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언약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 federal headship,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언약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아담은 그래서 죄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가 겪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진 운명은 그에게 DNA처럼 모든 인간에게 대표성을 가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표성입니다. 원격전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 DNA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긴 바로 그 승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그 주님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다시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겪은 모든 모진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들이 주님 앞에 상과 면류관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새벽에 교리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교리 공부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휴머니즘적인 기독교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설교, 선상설교 그리고 뭐 좋은 말씀 하셨다고, 어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만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의 관문을 지나갔을 때에, 그 죽음이라는 원수는 이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끝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철폐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천국 검색대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라. 요한복음 6장에서 실제로 네 번이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자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죽음을 이기는 그날에 부활에 이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resurrection body,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살은 것은 뭐냐?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했으면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근데 나사로는 그냥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소생인 거예요. 성경에는 여섯 명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 명이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죽었다가, 기식이 끊어졌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 명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렇게 세 명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실 증거로 다른 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아이디를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투명한 영, 그러나 견고한 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보이지 않은데도 그 사람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여기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연예인 간증들처럼 뭐 옛날에는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군대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알고 보니까 수확한 저 아주 그냥 에? 아주 막 놀던 거네 저거. 아주 가증스러워.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과장을 해서 제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일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게 부활체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서게 될 때에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원판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런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모든 쏘는 힘을 패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기간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막대한 수확에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농장이 어디 있어요? 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예, 하루 종일 끝도 없이 가도 펼쳐져 있는 그 추수의 들판처럼 그래서 엄청난 탈곡기 또 농기구 가지고 종일 수확을 해도 다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둘째, 셋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광대한 추수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옥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그 주님의 계획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파급력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부활의 시퀀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공장에서 무슨 자동차가 제조될 때 그 설계와 계획과 순서대로 차곡차곡 설계대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 음식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든지 그 신진대사가 차곡차곡 이루어집니다. 야구선수가 방망이를 돌려서 공을 제대로 된 발사각과 타점이 맞으면 사정없이 날아가서 외야를 넘어가서 홈런 볼이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몸의 모든 작동하는 힘들이 그 시퀀스가 제대로 맞아 떨어질 때 거기에서 홈런이 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컨셉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첫 열매의 과정이 그 시퀀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파급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의 기운들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가 하루하루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스카펙은 의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의사들이 아는 것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 뿐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는 의사가 모른다. 자기가 의사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도 죽은 사람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또 부활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육은 육으로 가고 영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서 주님께서 온전한 추수를 전체적으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얘기하는 대로 잠자는 자들이 그때에 먼저 일어나고 즉 마치 뭐가 같냐면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이 그 전체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과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먼저 죽은 이들은 주님의 편에서 의로운 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동시에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있다가 주님 앞에 순교를 하거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2000년 동안 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부활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동시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양육반을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이 시퀀스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또다시 그런 무신론적인 질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통치권을, 주권을 그렇게 갖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커튼을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냥 사탕 먹고 있는데 왜 햄버거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 내 햄버거 지금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밑에다 뭐 깔아주세요, 주님. 예, 그런 턱받이 같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예요.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죽음이에요. 죄와 사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게 대표성을 가지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혼자 힘으로 지혜로 어떻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대표성을 가지셨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를 믿기로 사인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대표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에도 그 대표성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담보로 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심야 기도 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길을 만들어 달라고 다니면서 우리 안수도 하게. 예. 근데 제가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냥 줄줄이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왜 저한테는 안 해요. 나는 몰라 누가 어디 앉아있는지. 머리 숙이고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하냐고. 뭐 누구한테 두 번도 갔다가 한 번도 갔다가 몰라요. 몰라.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목사니까 내 네 손을 통해 기도할 거야. 그러니 저는 가서 기도하는 거죠. 예, 목소리도 잘 안 들리잖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목이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또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있대네. 예, 저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니까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 제 손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생명을 받아야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주문 좋고 안 해도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도 못 견뎌요. 우리 코로나 겪어보니까 알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하루 저녁도 못 견디겠구나. 우리 인생 그렇구나. 예,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았구나. 그거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오시면 우리는 누구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 우리 육신 생명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믿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무슨 채트 뭐 그거 믿을 거예요? 네. 인간이 가르쳐준 말 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는 말이라고 그래요. 네. 정보를 몇 개 엮어가지고 그 말을 믿을 거예요? 네.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믿어야죠. 네. 우리 부모가 믿었고 또 그 부모가 믿었고 전쟁통에서 보릿고개 중에서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믿고 거기에 의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피로 너를 샀고 그래서 아예 다른 관계가 아니라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난리통에 맺어진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락지는 잊어버렸어도 그 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난 자들도 주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퀀스는 뭐냐면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제목만 읽고 지나갈 거예요. 자신의 그 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은 그 죽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는 적들을 하나씩 정복하시겠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4절 이후에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첫째 열매와 둘째 열매 사이에 공백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그때까지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주님은 뭐 하시냐고, 주님 뭐 하시냐고요. 예, 원수를 하나씩 멸하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하나씩 멸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2019년에 세례받은 강태훈이 어떻게 여기서 빛나게 간증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의 전권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돌짝밭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우리의 적들을 하나씩 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저주해서 우리에게 자연의 저주와 모든 저주로 우리를 가로막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악의 무리들을 정복하고 제압하고 있고 그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때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사실을 유보해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풀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이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요 매일매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무찌르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마귀의 목을 발로 이렇게 콱 잡아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세상 뉴스 보면서 비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와 이거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어떻게 되겠나? 뭐 한국 정치가 이래서 되겠나? 여러분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충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검색대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천국 검색대를 넘어갈 때 교만한 사람은 몸이 불어서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움켜진 손은 통과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손 쫙 펴고 통과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슬픔이 있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다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만 세상에서 다수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겪었던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기억과 선물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좋은 곳에서 그리고 더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우리와 며칠을 더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또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에요. 마지막 적은 패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못, 사망, 영원한 권세에 그를 던져버리고 우리에게서 다시는 눈물이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느라고 애쓰셨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나이브한 휴머니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죽는 것은 죽는 거고 사는 동안에는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렇게는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권세들을 제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정지옥 그리고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누리는 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둘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